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파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궁금한 여러분 곁에 지금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지 누군가가 있을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새롭게 뉴파가 등장했을 수도 있고요. 어딘가 숨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룬과 타로를 적절히 활용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타.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누군가 지금 여러분 곁에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요. 자, 행운의 타로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인의 타로가 또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연인과 행운이 같이 힘을 받고 있죠.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광대의 타로는 연하를 상징하거든요. 하지만 이 연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광대의 타로 옆에 이렇게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도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로 상징되는 자신의 능력이 좋다는 게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자, 연하일 수도 있지만 조금 연하보다 뭐 한두 살 정도 많은 뭐 좀 친구 같은 사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요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이분은 능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의 상태를 잘 아시고 경력관리 역시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 같은 성격은 아닐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이런 분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동갑이나 조금 연하 그 언저리 있을 겁니다. 한두 살 위에 아래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관리 역시 잘 하시는 분이시고요. 자, 시작은 이렇게 좋은데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결론은 악마와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안 좋아요. 그 얘기는 이분과 엮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 좋은 분과 엮이는 방향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주의사항 이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운이면서 연인이면서 광대와 마법사로 상징되는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이분이 왜 악마와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자,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이 완성 옆에 무너지는 탑 좀 두려워하세요. 새로운 사람과의 시작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분과 진전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 감정의 타로가 있지만 또 여기 칼의 타로가 있고요, 이 교황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으로 상징되는 너무 생각이 많으세요. 생각이 많으셔서 칼의 타로 냉정하게 이분을 쳐내실 거예요. 생각이 많은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요 어쩔 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감정이 가는 대로 즉흥적인 행동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행운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으세요. 자, 분명히 새로운 소식, 외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변덕. 여러분의 감정 너무 충실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변덕을 부립니다. 그게 이분을 아마 이렇게 악마와 거꾸로 매달린 사내로 만들 거예요. 자, 바로 변덕 옆에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시고요. 너무 생각이 많아지시면요. 이렇게 변덕을 부리다가 자신은 좋은 선택이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게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황제 타로가 있고 전차의 타로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노인의 카드가 있어요. 그 얘기는요, 이분이 들이대다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러분 곁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고요. 그것도 행운으로 상징되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말씀드렸죠? 예. 완성이지만 완성 옆에 무너지는 탑이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자신의 감정과 거꾸로 쳐내실 거고요. 변덕을 부릴 거고. 자, 이분들이 들이대시는 걸 아마 막을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고 아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들이대다가 노인이 되는 겁니다. 태양에 타로 있고, 자, 힘이 타로 있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어떤 문제예요. 이분이 노인이 됐다가 다시 힘을 내서 태양의 그리고 힘이 타로 들이댈 거예요. 다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여러분은 쳐내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그분들은 끊임없이 두 번 한 번 까여도 두 번째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쳐내시네요. 자, 이거는 예, 분명히 여러분 곁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패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두려운 나머지 쳐내시는 여러분의, 이거는 실수입니다. 실수. 자,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가가 보시고요. 만약에 누군가 들이대고 있다면은 못 이기는 척 그분하고 뭐 커피라도 아니면 밥이라도 함께 하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잘 느낌이 안 오신다 그러시다면 주변을 한번 다 잘 한번 보세요. 정말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굉장히 좋은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듣는 말인데,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분명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렇게 키워드 타려고요. 가볼게요. 자, 여왕이고요. 스타 기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한번 적극적으로, 자, 대시를 한번 해보세요. 예. 먼저 나가서 사람을 만나시는 것도 좋고요. 예. 자,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시다면, 뭐, 먼저, 예. 말이라도 한번 붙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셨을 때, 예, 심판, 분명히 눈에 딱 들어올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의 주문 문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분들이 정말 여러분 곁에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문자가 잉그, 니드, 틸이라는 문자가 나왔습니다. 자, 잉그는 예, ing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지금 상황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need,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tire. 자, tire는 싸움에서 이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또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need, 결핍인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먼저 나아가셔야 돼요. 자, 나아가시면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좀 급하셨네요. 네, need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ing, ing, 여러분 현재 지금 아시는 분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분명히 행운과 연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 꼭 찾으시기를.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몰래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군가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있지만 좀 아쉬워요. 왜냐면요, 그분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고요. 여기 이렇게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스토커나 그런 것까진 아니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예, 황제이면서 여러분은 여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스타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회지만 이게 죽음의 타로가 같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 긍정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립 상황이라고 해서 꼭 싸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이분이. 자, 여기 역시 노인은 죽음의 타로에 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이상형이 아닐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으로 상징되는 타로, 여러분의 감정을 얻기 위해서 들이댈 거예요. 이게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상형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데, 예, 눈치도 없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자꾸 다가오려고 합니다. 힘의 타로. 여러분은 결코, 예, 악마의 타로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작은 거 하나도 챙겨주려고 하는데 정말 달갑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집단에는 막 챙겨준다고 전화하고 뭐 톡을 보낼 수도 있고요.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뭔가 작은 뭐 커피라도 챙겨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게 너무 싫습니다. 예, 극혐입니다. 극혐. 예, 그래도 이분은 몰라요. 자, 자신은 마법사,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러분에게 어필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냉정함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 자신은, 예, 오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여기 황제의 타로가 있고,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심각해집니다. 왜냐면요, 전체의 타로가 있고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 태양인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들러붙고, 들러붙는다는 표현이 조금 오바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어필하면 할수록 지금 여러분은 이 태양의 기운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연애 찬스가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바로 밑에 완성과 행운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변덕의 타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기운이 여러분한테 오는 게 아니라 변덕을 부리고 튕겨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왜? 이분이 다 그런 기운을 맡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인연이 들어왔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조금 안 좋은 인연이 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황제, 교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이 있고요. 광대가 있습니다. 자, 이 세자의 타로를 요약하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려고 하고 새로운 신호를 보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도 그분의 존재 그리고 여러분 놓여있는 상황을 보고 이렇게 자 광대가 된다. 그분은 그냥 떠나가 버려요. 아 그냥 웃으면서 자 뭐 비웃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제가 저렇게 엮여 있구나 꼬여 있구나 하고 그냥 여러분을 떠나가 버릴 겁니다. 아주 좋은 인연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 이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될 거예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지만 자신한테는 신념이고요. 자, 단지 여러분을 좀 과도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나쁘신 분은 아니에요. 황제이기 때문에 예, 결코 나쁜 분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뭔가 엇갈려 있으니까 예, 이분을 좀 말리셔야 되고 끊어버리셔야 되는 건 맞아요. 자, 죽음의 카드 있고 악마의 카드 있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 스토커나 그런 건 아니라고 예, 걱정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눈치가 없고 좀 답답한 그 정도.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그분이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싫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끊어내는 쪽으로 제가 한번 이 키워드 타로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무너지는 탑이에요. 무너지는 탑. 자, 그리고 예, 카레 타로 그리고 연인의 타로. 자, 이렇게 연인의 타로로 상징되는 여러분이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시려면요. 칼을 휘두르셔야 돼요. 냉정하게. 자, 그분의 감정은 좀 생각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자, 약간 드라마가 떠오르네요. 예, 여러분 좀 냉철하게 쳐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쳐낼 때 그럼 어떻게 쳐내야지 잘 쳐내는 건지 그냥 무조건 싫다고 하면 되는 건지 제가 이번에는 룬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과연 잘 쳐낼 수 있을까요, 이분을? 잠시만요.
자, 오시엘이라는 라드도 보이고 캔도 보이고요. 예. 자, 니드도 보이고요. 자, 이 문자는 뭘까요? 윈과 예. 라그, 사랑과 예, 승리 뭐 이런 문자도 보이고요. 자, 보면은요. 오시엘 예, 주변의 도움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드 빨리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분의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그리고 예, 니드 자,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돼요. 예, 주변의 도움을 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캔.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 불의 기운이죠. 여러분이 조금 좀 더 냉정해 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시면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안 되는 분이시니까요. 참 쳐내셨으면 좋겠고, 쳐낼 때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OCL 예,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서 인연이 좀 꽉 막혀 있습니다. 빨리 예, 주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으면 좋겠고, 예, 오다가도 다시 돌아갑니다.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이분한테 좀 분명하게 예,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걸 제가 안 해봤겠냐고. 맞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도움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주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자, 스토커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이분의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세요.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 곁에 조금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어떤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탄.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군가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흠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누군가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몰래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좋아하는 썸남, 짝남 있을까요? 네, 있고요. 이분, 네, 감히 여러분들을 두고 지금 밀당을 하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예, 은근히 숨긴 채 여러분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여러분에게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인 한번 주고, 자, 저렇게도 한번 사인을 줬다. 예, 아주 네, 능수능란하게 지금 밀당을 예, 시전해오고 있는 이분입니다. 자, 전차의 타로 상징되고요. 이미 여러분한테 훅 갔어요. 이분의 마음은 뭐 거의 90% 이상은 여러분에게 넘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교황의 타로 있고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달려가고 싶겠지만, 야,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이분도 약간 능구렁이과예요. 자, 머리를 아주 잘 굴립니다. 이렇게 노인, 예. 그냥 스트레이트로 오면 될 것을 굉장히 고구마스럽게.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밀당은 시전해 오고 계세요. 자, 이렇게 변덕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타로가 있고요. 광대의 타로가 있고 완성의 타로가 있어요. 아마 이분이 그냥 솔직하게 그 마음을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받아주실 거예요. 그걸 안 하시고요. 어려운 길을 택하시네요. 자, 무너지는 탑과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제의 타로가 있어요. 굉장히 자뻑,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태양이에요. 여러분 뭐 아쉬울 게 없어. 여러분이 왜? 그렇죠? 밀당 답답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이분은 예, 그냥 사이다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기 혼자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을 지금 한번 태양입니다. 잘 한번 돌아보세요. 예, 그냥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면서 예, 어렵게 다가오려고 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히미 타로, 그다음에 카리 타로, 그다음에 여기 악마의 타로. 쉬운 길 놔두고 이분 너무너무 돌아오네요. 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은 짝사랑하는 그 사람 감히 여러분에게 밀당을 시전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먼저 고백해 오기를 이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림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태양이에요. 여러분은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혼자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자, 무너지는 다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악마에 혼자 예, 죽을 듯 살동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 그리고 심판, 그리고 이렇게 스타, 기회예요, 기회. 그리고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연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감정을 나타내는 타로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분이고요. 여러분과 인연이고 연결된 분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그냥 어떤 연인 관계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 거고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 마법사인 그 사람과 예, 감정의 그분에게 좀 쏠린 여러분이 연인이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물론 여러분은 태양이에요. 이 선택지를 선택한 여러분은 태양입니다. 절대 먼저 얘기하고 그러실 분들이 아니시지만, 두 가지 선택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놓고서 한번 제가 이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감히 여러분과의 밀당을 시도하는 이분, 여러분을 좋아서 여러분 주변에 빙글빙글 돌지만, 예, 이렇게 한번 찔러보고 저렇게 한번 찔러보고 결국 여러분 입에서 예, 좋아한다는 말, 대시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런 조금 답답하신 부분, 분, 그리고 스스로 일을 어렵게 만드는 악마죠, 이분.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기다리셔야 하는지, 먼저 다가가셔야 하는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두 분은 인연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냉정함의 타로고요. 그다음에 여황제, 그리고요. 마지막은, 예, 죽음이에요. 자, 여기 이 냉정함과 방패로 상징된 이 타로는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반전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얘기를 하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왜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일 것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인연은 인연이에요. 하지만 이분은 여러분과 감히 밀당을 하고 계시고요. 이 밀당을 통해서 두분 사이에서 주도권을 주려고 하시는 이런 분이세요. 인연이에요. 사랑의 타로 나왔기 때문에 이 인연은 정말 만드시려면, 인연으로 잡으시려면 여러분이 기다리지 마셔라. 죽음의 타로. 냉정과 방패를 버리고 먼저 다가가셔라. 그런 뜻이지만, 자, 태양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고요. 도대체 여러분 왜 그래야 되죠? 자, 어디까지나 이건 여러분의 선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예, 룬 주문을 이용해서 한번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을 움직이는 문자를 한번, 주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는 문자도 보이고요. 하갈이라는 문자도 보이고, 티르라는 문자, 그 다음에 잉그라는 문자 보이고요. 페어스, 자, 에어로 좋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문자도 나와줬고요. 자, 이 문자를 조합하면요. 자, 이스, 여러분은 이분,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뛰어나요. 지금 그게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고요. 디에그 여러분이 결코 이 사람 주변에 계속 있지 않는다.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분한테 살짝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나는 너를 떠나갈 수 있어.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자 조급해서라도 이분이 다가올 거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T라는 문자에 어차피 여러분은 이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세요. 뭐 직장에서라면은 상사이실 거고요. 뭐 학교에서라면 뭐 성적이 높다거나 예. 이분은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먼저 얘기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만약에 얘기하셔도 좋지만 자 나는 네 곁에 영원히 있진 않아. 그 얘기를 살짝만 운을 띄워주시면 이분이 먼저 다가오실 거라는 거. 자 이런 힌트의 말씀 드리면서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짝남 썸남 하여튼 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는 그 사람이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쫙 사랑하는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못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이 좋은 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태양으로 상징되는 이분. 자 태양이요. 처음부터 태양이에요. 태양이 떴습니다. 이분 굉장히 좋은 분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 알아보지 못하고 계세요.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음을 놓고 이렇게 노인이 돼서 여러분 곁을 떠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됩니다. 빨리 알아보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지금부터 그분을 알아보는 누군지 한번 살살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법사의 타로 그리고 냉정함의 타로가 두 개나 있어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지켜봐왔다는 뜻이고요. 아마 지인일 거예요. 지인 누페는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스타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감정의 타로 여러분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많은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약간 그걸 눈치를 못 채세요. 곰 스타일? 아 이런 곰 같은 여우를 봤나? 여우 같은 곰을 봤나? 그런 영화 대사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좀 알지를 못하세요. 예. 자 냉정함이 두 개나 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지켜봤다. 그리고 다양하게 신호를 줬지만 여러분은 지금 모르고 계세요. 태양이다 이분. 여러분은 아주 좋아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좋은 분이세요. 태양이니까 아주 좋은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지금 이게 노인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알아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진짜 무던하신 분이세요. 방패가 있습니다. 너무 무던해요. 그리고 좋아 절제 균형.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감히 뭐 내가 나는 지금까지 뭐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 지금 그런 겸손함을 넘어서 약간 답답함? 예,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악마의 카드가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충분하신 분들이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 자칫하면은 황제가 무너지는 탑 그리고 힘 자 연인 자 이 연인은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자 무너지는 탑이 예, 힘이 있고 연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황제입니다. 황제가 이 태양으로 상징되는 이 황제가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시기가 임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죽음과 심판의 타로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잘 돼서 여러분이 이 완성을 거머쥘 수 있으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갈아타고 이제 다른 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자 힘의 타로기 때문에 그분 주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예 그분한테 대시해서 그분이 이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바뀌고 넘어갈 사람이라면 난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태양과 완성, 그거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기운이란 말이죠. 왜 이 좋은 기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놔두십니까? 자, 그러시면 안 되겠죠? 여기 세 장의 키워드 타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냉정하게 여러분을 지켜봐 오셨던 이분, 여러분의 지인들 안에 있고요. 몇 번의 사인을 줬지만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예, 태양이고 마법사입니다. 가장 잘생기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좀 더 힌트를 드려볼게요. 예, 광대의 타로 그리고 행운의 타로, 예, 그리고 예, 변덕의 타로. 자, 여러분한테 연락도 자주 했어요. 이분은 뭐 밥 먹자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뭐 여러분은 그냥 시간 될 때 보자, 제가 왜 그러지? 뭐 카톡도 많이 보낼 수 있고요. 뭐 아침 인사, 뭐 안녕,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도 아주 자주 하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거를 뭐 제가 나한테 왜 그러지?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넘기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이신 거죠. 여기 광대의 타로 있고 행운의 타로 있고 변덕의 타로 있습니다. 자, 이분은 충분히, 이분은 충분히 여러분에게 많은 사인을 보냈어요. 지금까지 카톡 다시 한번 뒤져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딱 앉으셔가지고 머리를 계속 옛날로 한번 되짚어보세요. 이분 딴에는 굉장히 즉흥, 완전히 쪽팔림을 무릅쓰고 예, 이렇게 보낸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몰라본 건 여러분입니다. 역시 변덕 살짝 아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그러지? 근데 한번 저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과 완성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잡으셔야죠. 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을 체각에 놔두시면 안 돼요. 자, 룸 문자로 쥐어짜듯이 제가 예. 자, 룸 문자 준비했고요. 볼까요? 자, 베오크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OCL도 보입니다. 자, 역시 OCL이라는 건 과거의 사람이라는 걸 뜻하고요. 자, 베오크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맨이라는 문자도 보입니다. 이거 그냥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 자, 남자라는 문자는 그만큼 정말 좋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에어로. 예, 여러분은 예, 이분을 만나서 이분과 완성을 다시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에어로. 여러분의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절대로 이분 여러분 인연이에요. 여러분이 잡아야 될 인연입니다. 태양과 완성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뭐 물어보셔도 예,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 여러분이 확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에어로, 베오크, 맨, 에어로, 오시안. 아셨죠? 여러분 거 맨. 정말 여러분 남자입니다. 자, 이분 놓치시면 진짜 한동안 남자 없을 수 있고요. 자,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여러분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분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자, 눈치를 빨리 채셔서 자,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잡으시기를.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이고요. 몇 번에 사인 주셨고요. 문자나 전화. 예, 여러분 그냥 그분이 그냥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사인 주신 거다. 이분 여러분에게 준비된 인연입니다. 이분을 놓치면 한동안 맨 남자. 예, 여러분이 연인에서 꼬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내세요.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